번째, 뭐뭐번 먹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35% 떨어진다. 아, 일주일에 한 번만? 아~ 예.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요? 어머, 예. 정말요? 국내 한 연구에서 68세 이상의 1,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. 그분들에게 생선류의 오일 있죠. 네. 생선 오일, 오메가3. 네.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섭취를 하게 했어요. 그랬더니 알츠하이머, 무서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5%나 떨어졌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. 야. 자, 두 번째 한번 볼까요? 네. 혈중 오메가3의 농도를 높여 놓으면 뇌 나이가 몇 년 젊어진다. 네, 미국에서 여성들 한 천여 명 정도 대상으로 8년 동안 인지기능에 대한 변화를 봤더니요. 네. 혈중 오메가3 농도가 높으셨던 분들이 인지기능 저하가 2년 정도 더 늦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오메가3 평소에 많이 섭취해 두시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는요. 뭐뭐 수치 높여 인지능력, 기억력 올린다. 자, 이건 뭐라고니? 예.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요, 세로토닌 수치가 낮을수록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오메가3를 꾸준히 오랫동안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인지력과 기억력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니,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크릴 오일의 오메가3, 요게 이제 확실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뇌혈관을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오메가3, 불포화 지방산이죠.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이 크릴 오일에 있는 오메가3는요, 특별히 다른 오메가3에 비해서 인지질이 많이 들어있어요. 이 인지질은 다른 기름 종류와 다르게 수용성이라서 이 물에 좀 잘 녹는 그런 오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또 잘 돌아다니고 혈관벽에 있는 노폐물도 잘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아, 근데 인지질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거든요. 구체적으로 네.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? 이 뇌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좀 분석해보면요. 우리 인체가 굉장히 수분이 많잖아요. 네. 수분을 빼놓고 생각해보면 뇌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약 60%가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인지질은 바로 뇌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어떤 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요. 인지질을 먹인 쥐에서 인지 기능 그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서 뇌혈관의 흐름도 좋아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.